자, 어, 제... 잠깐만요. 1529님 어디 계십니까? 방청객 쪽. 어? 1529님. 어? 아, 저기 계시네. 어, 여기 계시네. 자, 서정민 씨죠? 서정민 씨 맞죠? 어, 수능 이틀 전 엄마 아빠랑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아빠가 사자성어를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수능 국어에 사자성어 안 물어본 지가 꽤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 자신감은 없지만 아빠의 수준에서 물어보는 문제도 틀리면 어, 수능 가서는 얼마나 틀릴지 몰라서 오기로 퀴즈 대결을 시작했어요. 자, 자 맞춰봐. 너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일컫는 사자성어는 어떻게 될까? 아우 알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예, 정답은요. 표리부동. 전 분명히 알았거든요. 근데 순간 이건 생각이 안 나고 오직 한 단어만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냅다 지르고 봤어요. 겉과 속이 다르고 겉바속촉. 순간 아빠도 순간 아빠도 웃겨. 아빠가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오, 이러셨고 앞에서 엄마는 한심한 눈빛으로 아무튼 서씨들이란 아이고 이런 저라도 대학 붙을 수 있겠죠? 하셨네요. 와, 괜찮았어. 엄청 재밌는데? 겉바속촉 좋았어요. 임혜경 씨. 감기에 걸렸을 때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죠. 기침감기도 아닌 목감기도 아닌 코감기. 첫 번째 질문을 받는 순간 입을 열기도 전에 코가 먼저 나왔어요. 힘없이 흐르는 콧물. 물콧물이라고 아시나요? 그치만 휴지를 준비 못했던 저는 그냥 손으로 슬쩍 닦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는 듯. 면접관님이 당황하시며 휴지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코를 품며 면접을 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손으로 계속 슬쩍슬쩍 닦아가면서 면접을 봤어요. 근데 저보다 면접관님이 계속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10여 분간 면접이 끝나고 후련한 마음으로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로 갔죠. 1번 후 손을 씻으러 나와 거울을 본 순간 그건 물콧물이 아니었어요. 코피였습니다. 면접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미처 손을 안 봐서 피인 줄도 모르고 그런 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님들이 막 당황을 해가지고 휴지를 주셨던데 코 주위와 입원 주위가 시뻘겋게 피가 번져 있는 모습이 얼마나 공포스럽게 기가 막혔을까요. 호러 면접이네. 근데 다행인 건 저희 이런 모습에 점수를 많이 주셨는지 면접에 합격했어요. 코피 덕분에 평생 직장 얻은 거죠. 그때 정말 콧물이었다면 합격을 못했을 것 같아요. 코피야 고맙다. 신청곡은 리쌍의 투혼.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목은 성장 과정. 아, 이거 여자분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일하는 곳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분들을 교육도 하고 실버 취업도 상담해드리고 대충 뭐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분들의 이력서를 보다 보면 재미난 게 많습니다. 요즘 이력서에는 성장 과정을 쓰는 칸이 있는데요. 보통 일이나 업무에 대한 성장 내용을 써야 하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쓰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밀양에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엄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공부하는 담을 쌓고 중국집 주방에서 일을 배워가 주방장이 되었다. 친구 소개로 여자 하나를 만났는데 애놈의 술이 웬 술이지. 이력서에 이렇게 쓰는 거야. 수위 왼수야. 지금 들으시는 내용은 성장 내용입니다. 성장 과정. 과정. 이놈의 수리 왼수지. 혼자 잤는데 둘이 일어났다. 분명히 혼자 잤는데. 난 분명히 혼자 잤는데 둘이 일어났다. 같이 살게 되었다. 그때부터 인생이 꼬였나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딸이 태어났다. 마치 엄마와 붕어빵이었다. 망했다. 이 끝이야 이력서에. 성장 내용이 과정이 이렇게
정말 몇몇 맛 빼놓고 모두가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마치 모여서 합숙이라도 한 듯이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웃겼던 건 이런 성장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신 거였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요? 야. 그 그림의 시작은 커다란 원 안에 콩나물 하나 그리고 친절한 설명. 그것과 그것의 첫 만남. 이렇게 그림은 천천히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죠. 무슨 과학 시간도 아니고 모두 불러서 다시 써야 했어요. 아, 성장 과정. 친구 얘기지만 편의상 1인칭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비디오 농약 제조회사 회장님이십니다. 오, 회장님의 회장님의 딸이에요. 네. 그리고 전 그 회사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죠. 가족 사업이네요. 비료 농약의 경우 효능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이름으로 짓는데 저희 회사 역시 특허받은 주력 제품으로 고품질 수확을 돕는 뽀빠이 색깔을 살리는 특허 참 칼라 샤인 포도를 당도를 올리는 샤인 당업 이런 게 있고 그 외에도 빠삐용 파짱짱 요건 파에 쓰는 건 파에 쓰는 파짱짱이니까 예. 파짱짱 깔포도 이건 뭐 포도에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예, 예. 깔포도 등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재미난 이름들을 가진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던 중 고추 전용 영양제가 새로 나왔는데 아, 뭐, 나온다 자. 제가 그 제품의 이름을 짓는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됐어요. 왜 중대하냐면 이 업계엔 중복된 상표가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몇 가지 이름들을 공유하고 타사에 이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업팀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신제품에 관심이 크신 아빠, 아니 회장님께서도 참석했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한 상태로 보다 엄중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어요. 혹시 굵은 고추 보신 적 있으세요? 회의 시간이에요. 회의 시간에 이런 이름이 딴 데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고추 전문 영양제, 고추 전용 영양제. 그 이름으로 이제 굵은 고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건 근데 중간부터 들은 사람 되게 이상해. 여기 비료 농약 제조회사입니다. 여기는 네. 이름을 짓는 중이에요. 그렇죠. 네. 이름을 비료 이름을 짓는 중이에요. 비료 이름이에요. 혹시 굵은 고추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큰 고추는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사실 전 본 적 없어요. 그럼 고추 커전은요? 네? 비료입니다. 비료 이름입니다. 비료 농약 제조회사의 지금 갑자기 드신 분들은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고추 커전은요? 고추 커져요? 정말요? 네, 고추 커져요. 예? 고추가 커지니까요. 이게 뭐야 대화가. 그런 이름은 좀 사용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동안 빅 고추, 파워 고추 등등 수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여러 가지 이름이 오고 갔고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보기로 했어요. 자, 제품의 핵심이 뭐죠? 비료입니다. 예. 고추가 길어지고 굵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를 담은 직관적인 이름은 없을까요? 영업팀이 질문을 받고 혼자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제안했죠. 고추 커지그라? 고추 커지그라. 그렇죠. 회장님은 헛기침을 하며 나가셨고 아직까지 제품 일을 못 짓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 기회에 홍보 좀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전국에 계신 농민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해도 돼. 해도 되는 거야? 해도 되지. 용전 고추 비대 비대 전용 세제를 사용하면 힘없는 고추도 튼튼해지니까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아 이름이 융전 고추 비대 전용 제제. 김주원 씨 첫 번째 사연입니다. 금연시키는 방법. 여자분이 보내셨군요. 몇 년 전이에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당시 송은진 씨가 진행하던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최재훈 씨였죠. 최재훈 씨가 나와서 지인이 금연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지인의 아내가 지인에게 소중한 사람 20명의 이름을 종이에 적게 한 다음 덜 중요한 순서대로 한 명씩 지우라고 했대요. 그렇게 하나 둘 지우다 보니 남은 사람은 아내와 두 딸. 아내는 이 세 명 중에 한 명을 지우라고 했고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내를 먼저 지우죠. 아내가 이것 보라고 이제 나 없이 우리 두 딸을 당신이 키워야 하는데 당신이 건강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담배를 끊었대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좋은 방법이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애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애 대신 아내를 먼저. 딸들이 더 중요하니까. 야.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아내를 지웠더니 봐봐 나 없이 딸을 네. 키워야 돼. 그러니까 당신 담배를 끊어. 이렇게 된 거죠. 현명한 방법이었네요. 당신을 먼저 지울 줄 안 거죠. 그렇지. 딸이 둘인데 딸을 그렇지. 한 명을 지우는 건 진짜 와. 애매하죠. 애매하죠. 어렵죠. 어렵다. 그때 제 옆 테이블에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역시 최재훈 씨 얘기를 심각하게 듣고는 마침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던 아저씨에게 이거 불안하다 또 여보 당신한테 소중한 사람 20명만 적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는 영문을 몰라 했지만 그래도 구분구분 이름을 적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던 아주머니가 조용히 혼잣말을 하셨어요. 내 이름은 없네. 왜? 20명에 못 들어갔어. 아니, 20등 안에 들어. 수면에 동메달은 동메달 정도는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적고 있는데 혼잣말 하신 거예요? 합승이 안 들어갔네. 내 이름은 없네. 아저씨는 19명의 이름을 순식간에 적은 다음 아직 19명을 적었구나. 아직 한 명이 남았죠. 아유. 아, 한 명 누구 적지? 아, 이 소중한 사람. 아, 이제 저걸 다 적었는데 없는데. 아, 뭐야? 에, 당신 이름이라도 적어야겠다. 에. 하고 아주머니 이름을 적었어요. 꼭 참으며 여기 가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좋아. 그럼 여기서 덜 중요한 순서대로 한 명씩 지워봐. 아주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셨고 아저씨는 거침없이 이름을 지워갔어요. 아주머니는 다시 혼잣말을 하셨죠. 제일 먼저 나를 지웠네. 아저씨는 해맑게 다 했다고 담배 한 대만 더 피고 와도 되겠냐고. 나 다 했어. 담배 한 대만 더 피고 와도 돼. 아 고민을 만져서 머리 썼더니 그래. 아 담배 피워도 되겠어. 그렇고 아주머니는 아저씨를 보내면서 또 혼잣말을 하셨어요. 그래 실컷 빼라 빨리 돼지게. 저는 아주머니의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자, 배정은 씨가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하는 예비 신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리.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재밌다고 한번 올려보라고 해서 처음으로 사연을 써봐요. 그날은 남자친구의 절친 결혼식이 있어서 천안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간호사인 전날 나이트 근무를 한지라 너무 피곤해서 나 좀 잘 테니까 도착하면 깨워줘. 이렇게 말하고 잠이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친이 방지턱을 너무 세게 넘는 거예요. 원래 운전 습관이 좀 거친 편이거든요. 야, 방지턱 좀 살살 넘어. 사람 차는데? 그러자 남친이 경멸의 눈빛으로 절 쳐다보면서 왜? 웃기고 있네? 여기 고속도로거든? 어머머머 어떻게 된 거야? 이러더니 갑자기 야! 네가 방구 끼면서 일어났잖아! 뻥! 방지턱 축하하지 마!
네가 방구끼면서 일어났잖아. 하실려면 방구턱 좀. 방구턱이구나. 방구턱. 방구턱. 빵. 방구턱. 방구턱을 넘었어. 야 반지턱 좀 살살 넘어. 그 후 저희는 편하게 방구 트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 대단한 압력이었나 보네요. 그죠? 몸이 뜰 정도면 살짝. 자, 과일 안주라는 제목이고요. 황창호 님의 글입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다가 야, 아쉬운데 그 노래 한 곡 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500년 만에 노래방에 가게 됐습니다. 센 거짓말이네요. 500년 만에. 하도 안 다녀서 그런지 근처 어디에 노래방이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겨우겨우 헤맨 끝에 간판마저 흐릿한 아주 오래돼 보이는 지하 노래방을 찾게 됐습니다. 와우. 아이, 어서 와요. 칠순은 넘어 보이시는 어르신이 주인이시더라고요. 노래방 책자 최신 곡도 2014년이 마지막이었고요. 엑소 으르렁과 싸이 젠틀맨까지만 딱 있었어요. 뭐 어차피 최신 곡은 알지도 못하니까 사장님께 마실 것을 부탁드리고는 90년대 히트곡 퍼레이드를 시작했습니다. 똑똑, 여기 그 이것 좀 잡숴봐요. 할아버지 사장님은 마실 것과 함께 작은 접시에 과일까지 내주시더라고요. 인정이 넘쳤습니다. 그때 영화 관상의 조정석 배우 마냥 각기춤을 춰가며 노래를 부르던 친구 녀석이 참외를 하나 집어먹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니 뭔데? 니 와 웃노? 야! 너 저거 뭔지 아냐? 저거 뭔지 알아? 참외 아이가? 저희 말에 친구는 또 소파에 쓰러져 갑자기 또 웃기 시작했습니다. 와! 참외 아이가? 아 배가? 그러자 친구가 하는 말이 무다! 무다! 무! 물을 주셨어? 야, 물을 진짜 참외 깎듯이. 와. 어머머머. 그러더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오이! 와 근데 이 와중에 가을무라고 달다! 이렇게 또 좋은 추억이 하나 생겼습니다. 가을무 달아요. 와, 와. 노래방에서 너무 귀엽다. 조교의 삶. 예. 조교에 얽힌 군대 조교에 얽힌 거는 무조건 이정 씨한테 보내십시오. 그냥 이정 씨 읽어주세요. 이렇게 써서 보내세요. 네, 그렇게 써서 보내주세요. 자, 글쓴이는 김미진 씨입니다. 제 친한 오빠 이야기가 너무 웃겨서 사연을 보냅니다. 오빠는 군대 시절 조교였어요. 수많은 부대원들 앞에서 오늘 할 훈련에 대해서 근엄하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군대식 다나까루 카리스마 있게 부대원들에게 확인을 하려고 했대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은 이거였는데 긴장을 했는지 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좀 더 의문사를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말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혼자 자문자답을 하는 오빠를 보고 부대원들은 다들 어리둥절해 있다가 혼자 자문자답을 누가 먼저였는지 모르겠지만 뜨문뜨문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에 오빠는 쉬어! 하고 끝냈답니다. 아, 어, 짧은데 재밌어요. 짧았어요. 아. 자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강승길 씨의 사연입니다. 제작자의 고백. 어느 날 아침 엄마랑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엄마가 각종 알약과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 걸 봤습니다. 엄마와 저는 눈이 마주치자 살짝 웃으시며 이렇게 말했죠. 강승길 씨 어머니예요. 아이고 승길아. 엄마 약 좀 마라. 밥 먹고 약을 또 이마에 먹는다. 경세 분위기를 풀려고 장난처럼 아, 맞나? 그 담으면 배부르겠네. 언제나 강인하게만 보였던 어머니의 작아진 모습에 가슴이 짠해져서 분위기를 풀어버리고 평소처럼 까불었죠. 엄마
그러니까 평소에 내처럼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지내야 돼. 내 봐라. 내는 3년째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잖아 이래. 언니는 잠시 저를 지그시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숙이라 원래 그렇다. 제품을 만들 때 디자인을 신경 안 쓰고 만들면은 튼튼한 게 나온다. 뭐? 아, 우리 엄마는 내 너무 디자인에만 신경 쓴 것 같다. 휴.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재치가 있었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술과 만화를 그리는 학교로 미술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많지요. 에, 미술과 만화를 그리는 학교니까 그렇겠죠. 역시 신은 공평하신지 뛰어난 미술 실력을 가진 반면 가끔 상식이나 지식이 살짝 부족한 학생들이 덜어 있습니다. 영양교사들은 학생들에게 1년의 절기에 따라 절기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합니다. 급식실에 자료를 붙여놓기도 하고요. 문제가 일어난 날은 바로 단원날. 단오에 맞춰 저희는 학생들에게 고기 반찬과 함께 단오 음식인 수리취떡을 제공하고 아, 절기 수리치떡. 자료를 급식실 배식구에 위에 붙여놓았더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쁜 나머지 그네를 뛰는 여자 사진은 이미지만 붙여놓고 절기 이름을 빼먹은 거예요. 저는 이런 사실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배식에 열중했죠. 언제나 지식은 약간 부족하지만 늘 밝은 남학생 두 명이 배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중 한 학생이 붙여놓은 게시물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뭔가 깨달았다는 듯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팥죽 먹는 날이죠? 순간 당한 저는 웃음이 삐져나오는 걸 참으며 팥죽은 추울 때 먹는 거잖아 아닐걸?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따라오던 순수하던 한 학생이 한심하다는 듯 자기의 친구를 보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오늘은 양쟁물에 머리 감는 날이잖아. 순간 급식실이 모두 빵 터졌어요. 머리 타요. 신청곡은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 제 친구가 얼마 전부터 위가 따끔따끔 아파서 인생 처음으로 수면 내시경을 예약했어요. 의사에게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듣는데 걱정되는 마음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런 증상은 위암일 경우도 있다던데 어우, 걱정되지. 맞나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아이 인터넷으로 진찰하고 진단하실 거면 의사하시지 병원에 왜 오셨어요? 그러네요. 그 말에 바로 죄송하다고는 했는데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슬슬 열이 받더래요. 그치. 이게 좀 앉아서 기다리면 열받아요. 그렇게까지 못되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수면 맞추면 무의식 중에 본심이 나온다잖아. 그래서 복수야? 그걸 이용해서 복수하기로 마음 먹었죠. 마음을 먹는다고 마음, 되나 그게? 그래서 말이에요. 예. 이분은 멘탈이 강한 분입니다. 예. 침대에 누웠고 간호사가 속으로 숫자를 세라고 했고 점점 의식이 사라지면서 몽롱해지려던 그때 친구는 몽롱해지려던 그때 있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의사 재수 없어. 아 몽롱해질라 그럴 때 이건 의지야. 이건 의지예요. 이건 본인의 의지입니다. 그거는 그거랑 상관이 전혀 없죠. 의지가 나온 거죠. 하나 둘 셋 하면 가는데 둘에서 한 거죠. 나 재수 없어. 그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직 마취약 안 들어갔습니다. 셋에 들어가는 거였구나. 셋에 쏘는 건데 하나 둘 셋 하면 쏘세요 이거였는데 의사 재수없어. 아직 마취가 안 들어갔어요. 뭐라고요? 딱 걸린 거죠. 마취에 의해 무의식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작정하고 한 말이라는 걸 친구의 몸뚱이는 이 의사의 손에 달렸는데 큰일 났다 싶어서 그 대치 상황이 너무 웃겼다 지금 맨정신이야 둘 다. 큰일 났다 싶어서 선생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고 해명하려고 저 이거 선생님한테 한 소리
선생님한테 한 소리는 잘한 척, 잘한 척. 너한테 한 소리. 친구는 정신을 잃었어요. 변명하려다가 의사한테 이거 니한테 한 소리 맞다고 확인까지 시켜줬고 확인 사살. 친구는 다시는 그 병원을 못 가고 있어요. 와 너무 웃긴다 이거. 와. 아 웃긴다. 박준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경산에서 가구점에서 일하는 20대입니다. 얼마 전 사장님께 감동한 사연이 있어서 보냅니다. 군대 제대 후 가구점에서 취업해서 일하고 있었죠. 일하는 중에 잔뜩 취해서 비틀비틀 걸어가시는 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그분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술 취한 남자분께서 여기가 네 집이냐? 가구를 왜 놓고 있어 인마?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회 경험을 하는 저는 어버버버버 모기처럼 중얼거리며 모기 얽힌 사연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사장님이 나오시더니 야 뭐 오랜만이네. 오늘 그 뭐가 힘들까 그리 많이 마셨노니 들어가라 마쳤다 이렇게 달래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아 이님 반갑습니다. 너 형님이 그 형님 가고 이 형님 가고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다음에 한 잔 올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이 정리되고 진정이 된 저는 사장님께 아시는 분이냐고 물어봤는데 사장님께서 취한다 뭐야 너 나도 처음 본다 이러고 쿨하게 넘어가셨어요. 순간 사장님을 보며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구나 하고 느끼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신청곡은 임창정의 친한 사람. 김은빈 씨의 수영이 얽힌 사연 두 번째 사연입니다. 친구가 친오빠랑 사이가 되게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친오빠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진짜 많거든요. 축하드릴 일입니다. 오빠가 딸처럼 챙겨줘서 사이가 좋은데 한 번은 오빠랑 크게 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빠는 나가고 친구가 집에 있는데 수영하러 갔던 엄마가 오시더니 오빠는 몰라 그런 놈 내 앞에서 얘기도 하지 마. 뭐 왜냐 너 무슨 일인데? 오빠가 나 때렸어. 친구의 말에 엄마는 화가 났고 오빠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너 제정신이야? 어? 애를 얼마나 때렸길래 얼굴 저렇게 부었어? 어?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했던 말 엄마 나 얼굴은 안 맞았는데 오빠가 팔만 때렸어. 친구는 술 먹고 늦잠 자고 해서 얼굴이 쳐 부은 건데 엄마가 얼굴 맞아서 부은 줄 알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 상황에서 다 같이 빵 터졌다고 합니다. 신춘국은 서영은의 얼굴이 반칙. 설사하는 훈련병. 네, 그거요. 참 재밌겠네요. 네. 자,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동생이 따끈따끈한 실화입니다. 동생은 지금 훈련소에 조교로 복무하고 있는데요. 조교의 일과 중 하나는 아 이거 이정이 읽었어야 되는데. 하나 둘 이게 안 돼. 하나 둘 하나 뭐하십니까? 아니 조교 좀 해주세요. 아닌겁니까? 네. 조교만 할게요 제가. 네. 조교 일과 중 하나는 아픈 훈련병들을 데리고 의무실에 다녀오는 겁니다. 그날은 선임이 훈련병을 데리고 의무실에 가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호출이 와서 급하게 제 동생을 찾아 대신 부탁을 했죠. 동생은 훈련병이 누군지 몰라서 선임에게 물어봤습니다. 최병장님 이 훈련병 의무실은 왜 왔습니까? 이 훈련병이 의무실을 왜 왔는지 묻는 거죠. 아이 설사기 때문이라는데 아무튼 부탁한다 이러고 선임은 다급히 나갔답니다. 훈련병을 데리러 가려고 대기실에 들어간 동생은 물었습니다. 설사기 있는 훈련병 누굽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것들 봐라 라고 생각한 동생은 다시 물었어요. 예 여기 설사기 있는 놈이 누구냐고. 여전히 다들 멀뚱멀뚱 쳐다보더군요.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설사하는 애 없어? 설사!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자 동생은 의무실에 들어온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명단을 내려가다 보니 유독 한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뭐야 이거? 설석기? 33번 훈련병 설석기? 설석기 있는 훈련 설석기 훈련 훈련병
설석기 구석에서 팔에 붕대를 감은 훈련병이 복명복창을 그렇습니다. 설사기가 아니고 훈련병 이름이 설석기였던 거예요. 아 미안하다 석기야. 아 설석기 훈련병. 한글날 생각나는 과거 황성철님 네, 남자분이시고 얼마 전 한글날이 되니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20여 년 전 저는 신입사원으로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현장 용어를 이상한 일본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걸 우리말로 개선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를 현장에서는 공구리라고 부르는데 이걸 바르게 콘크리트로 부르기로 하고 각구목은 강목, 대구복구는 요철, 바라시는 해체, 시마이는 마무리, 하바끼는 걸레바지 등등. 이게 일본식 발음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용어가 이게, 많아요. 이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네. 네. 우리도 모르게 많이 쓰고 있었던 말이잖아요. 여러 부서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시작했죠. 제가 막내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가장 스마트하다는 이유로 매주마다 한 단어씩 정해서 아침 체조 시간에 외쳐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아침 체조 시간에 제가 오늘도 올바른 건설 용어 사용하기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이렇게 하면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모두 오른손을 들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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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고요. 제가 파리시 싫어! 라고 선창하면 작업자분들이 세 번씩 파리시 싫어! 파리시 싫어! 파리시 싫어! 이렇게 따라하고 제가 다시 해체 좋아! 하고 외치면 다시 작업자분들이 다 같이 해체 좋아! 해체 좋아! 해체 좋아! 라고 따라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아침 체조를 시작한 루틴이었죠. 나름 이 운동이 반응이 좋아서 여기저기 소문도 나고 하다가 일이 커져서 본사 사장님 등 높으신 분들을 모시고 발표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 잘 됐네. 이른 아침부터 온갖 높으신 분들이 오시고 다들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장 소장이 올바른 건설 용어 쓰기 운동 취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한 후 제 차례가 되었죠. 그날의 용어는 각구목이었습니다. 각구목 싫어! 각구목 싫어! 각구목 싫어! 각구목 싫어! 강목 좋아! 강목 좋아! 강목 좋아! 강목 좋아! 완벽했습니다. 이제 체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당당하게 외쳤죠. 이제 화이바를 벗고 체조하겠습니다. 아 순간 머릿속이 올바른 건설 용어 쓰자는 행사인데 이렇게 외쳐놓고 화이바라뇨. 화이바를 벗고 하겠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저는 화이바맨으로 불렸습니다. 안전모인데요. 네 안전모라고 해요. 안전모가 있는데. 배지영 씨의 사연입니다. 아침에 무지무지 바쁜 워킹맘이에요. 그날은 딸아이가 소풍 간다고 해서 도시락 싸느라 더 바빴죠. 출근 시간이 간당간당하길래 남편한테 여보 5분만 기다렸다가 나 좀 태워다 주면 안 돼? 나 5분이면 되는데 이랬는데 안 돼 그럼 나도 늦어 이러면서 그냥 나가더라고요. 나쁜 놈. 어쩔 수 없이 서둘러 준비를 하고 1층으로 내려갔죠. 어? 그런데 기둥 뒤에 몰래 숨어있는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당신 뭐야 먼저 간다고 내빼더니 진짜 데려다 줄 거면서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랬구나 보이거든. 그런데 남편이 계속 숨어있더라고요. 다 봤다니까. 다 보여요 보인다구요. 그래도 반응이 없는 남편. 뭐야 내가 찾아주길 바라는 거야? 저는 기둥 쪽으로 점프를 하며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갔겠죠? 까꿍 찾았다. 어? 아니네. 이게 뭐죠? 저 분명 기둥 뒤에 숨어있는 남편의 발과 다리를 봤는데 기둥 뒤로 가보니까 웬 청소기가 세워져 있는 거 있죠? 완전 소각했다. 와 구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잖아 느낌이. 되게 기대고 서 있는 것 같아. 예. 네. 아니, 딱 숨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와 오해할 만하다. 야, 얼마나 진짜 누가... 뭐 하냐 생쇼를 짜잔. 아니 봐봐요 이 구도상 저 앞집에서는 되게 이상한 여자로 봤을 거라고. 저걸 목격한 사람은. 네. 쟤 저 뭐지?
저 차 안에 사람이 타 있었으면 정말 웃겼겠냐. 에휴 친데레 짜잔. 좋고요. 아, 저도 9만 원이요. 저도 9만 원이요. 야! 자, 김주원 씨. 동생이 무관심. 하나뿐인 여동생은 저한테 관심이 아주 1도 없습니다. 입대하고 첫 휴가 때 제 짧은 머리를 보고 뭐야? 구리게 머리 왜 그러고 다녀? 라고 했고 엄마가 등짝 스매싱을 날리며 네 오빠 군대 간 것도 모르냐? 아? 라고 말했더니 동생이 헐 하고 끝이었어요. 뭐 평소 저도 동생한테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했는데 제가 제대한 날 다른 가족들은 수고했다 고생했어 이러면서 한마디씩 했는데 동생은 며칠이 지나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방문을 열어 제끼고 야 너도 참 해도 해도 좀 너무한다 야 오빠가 전역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냐? 라고 소리쳤더니 동생이 시끄러운 얼굴로 다이어트해서 저녁 안 먹어 나가. 동생이 당돌함에 쫄아갖고 어 그래. 아 너무 웃긴다 이거. 아, 다이어트... 오빠가 전역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냐? 다이어트해서 저녁 안 먹어 나가. 나가라고. 아니 군대 전역한 오빠한테 군대 전역한 오빠한테. 장동재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와. 내년 1월에 처음으로 아빠가 되는 37살 예비 아빠입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아이고야. 아, 친구. 전 요즘 자기 전 아내 배 위에 손을 올리고 뱃속에 아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네, 아기들이 아빠 목소리를 맞아요. 듣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저께도 아내 배에 손을 얹고 으뜸이, 이게 태명이 으뜸이래요. 으뜸이. 으뜸이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Good morning, son. 으뜸아, 아빠는 세상에서 엄마 다음으로 널 가장 사랑해. 꼭 건강하게 태어나고 아픈 곳 없어야 되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세상을 밝게 빛내줄 수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 내년 1월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아, 감동적이다. 아빠는 너랑 만날 날을 너무 기대하고 있단다.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해. 좋은 밤 되렴. 이런 제 얘기를 듣고 아내가 말했어요. 오빠, 거기 엉덩이야. 저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전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한 건가요? 똥인가요? 잘 나오긴 해야죠. 자, 그것도 잘 나와야죠. 잘 나와야죠. 뭐라도 잘 나와야 됩니다. 글쓴이 김병선 씨인데 이정 씨가 DJ로 나오는 날에 올릴까 하다가 하도 안 나오길래 그냥 올립니다. 네, 군대 사연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내가? 매년 가을이면 저희 부대는 원주로 6.25 훈련을 갔습니다. 자, 본 교관인! 자, 적극적인 올빼미를 좋아합니다. 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올빼미가 많으면 자, 본 교관의 재량으로 휴식 시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분대 막내인 120번, 122번 올빼미를 쳐다보았고 그렇게 막내는 등 떠밀려 나갔습니다. 아! 122번 올빼미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122번 올빼미 자 자신 있습니까? 아! 좋습니다. 올빼미 도와 준비합니다. 아! 122번 올빼미 도와 준비 끝! 그때 교관이 단골 레퍼토리인 질문을 던졌죠. 자, 122번 올빼미 애인 있습니까? 막내인 122번 올빼미는 답이 없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122번 올빼미 애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122번 올빼미 전방을 향해 큰 소리로 애인 이름을 불러봅니다. 근데 갑자기 막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합니까? 이렇게 주저하는 겁니다. 어이, 122번 올빼미 지금 태도가 무척 교관 마음에 안 들려고 합니다. 전방에 큰 소리로 애인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러자 막내가 왜 그러지?
최미리 내가 간다. 아! 최미리? 흔치 않은 이름인데? 하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그건 바로 3분대 여자 소대장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오! 교관님은 무척 당황합니다. 122번 올빼미. 3소대장님이 여자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수가. 올빼미랑 3소대장님이랑 비밀 연애 중이었다니. 저희는 너무 놀랬고 교관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듯. 자, 122번 올빼미 그냥 내려갑니다. 빨리 내려가. 내려가. 내려갑니다. 내려가. 이렇게 3소대장님의 남친님을 안전하게 제자리로 가게 했고. 자, 이번 분대는 지금부터 다음 코스 이동할 때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저희 분대는 나머지 6여 코스를 편하게 통과.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우와.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만났지? 아니면 이미 여기...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귀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자, 역시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아주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오. 아내와 본가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신선한 채소와 이것저것 식재료들을 싸주셨어요. 아내는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이 하나같이 다 좋은 것만 주셨네. 그 말을 듣고 전 좀 으쓱해서 우리 엄마가 보낸 것 중에 안 좋은 거 봤어? 너. 익명으로 보내신 사연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미노와 부녀. 지난 일요일 아침 거실에서 올림픽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한창 경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 딸아이가 500피스짜리 도미노를 가져다가 거실 바닥에 하나하나 세우고 시작했죠. 야, 많다. 500피스면 딸아이가 세우던 도미노는 점점 저에게 다가왔고. 아빠, 저리 좀 비켜봐. 딸, 아빠 TV 보잖아. 저쪽에서 좀 하면 안 될까? 아빠 저쪽 가서 보면 되지. 안 돼, 빨리 비켜봐. 아빠, 빨리. 참 앙칼진 딸이네. 하는 수 없이 자리를 옮기려고 엉덩이를 드는데 순간 괄약근이 풀려 저도 모르게 짧고 굵게 빵! 순간 도미노는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야, 대박이다. 방구에 오늘, 넘어지는 거야? 오늘 방구 대잔치네요. 딸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미워. 가까스로 오는 아이를 달래고 울지 마. 아빠가 미안해. 다시는 방구 안 낄게. 어떻게 다시는 방구를 안 껴? 다시 저는 올림픽 축구를 보고 딸아이는 도미노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불안하다. 축구 전반전이 끝나고 딸아이를 봤는데 꽤 많은 도미노를 세웠더군요.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에 1m 거리에서 다시 한번 짧고 굵게 빵빵! 도미노는 또다시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 대회 한번 나가지. 이번에는 딸아이가 폭발했어요. 아, 아빠 미워. 아빠 진짜 미워할 거야. 저는 또 다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또 다시 딸아이를 달래야 했습니다. 아, 딸, 아빠가 진짜 미안해. 진짜 한번 봐주라. 또 할 거잖아. 아빠 미워. 그럼 아빠가 방에 들어가서 TV 볼게. 그럼 됐지? 빨리 방으로 가. 그렇게 방으로 쫓겨난 축구 후반전에 열중하고 있는데 잠시 후 방문이 열리더니 딸아이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며 아빠 잠깐 나와봐. 도미노 다 세웠어. 아, 정말? 알았어. 거실에 나가보니까 정말 500피스 도미노를 다 세워놨더군요. 그때 딸아이가 정말 귀엽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방구 한 번만 껴주세요. 저는 시원하게 도미노를 향해 쓰나미 방구를 날렸어요. 푸우, 빵! 500피스 도미노는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장관이더군요. 마지막으로 딸아이는 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아빠! 방구 최고. 제 방귀는 딸아이를 울고 웃게 만든 하루였습니다. 신청곡은 제일 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에러.